오페였다. 자, 일단은 스킬을 배워봤기 때문에 바로 트리시온 가봐야죠. 트리시온도 오늘 패치가 돼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넣어놨네. 초악성기 피해량 아크 패시브 좀 보자. 아, 어차피 지금 두 번째 라인 찍지는 못하는구나. 이거 나중에 팔트가 나와야 찍네. 이거 하나 찍을 때 몇 오를 찍어 궁금하네. 수라 에너지 획득이 팔찌 나오면 9월부터 재밌게 넣은걸? 야, 에이, 권왕 진짜 이러다가 던전 부술 것 같은데. 아, 이거 찍고 초각성기 데미지 좀 보자. 간다잉. 오 괜찮네. 31억이지? 자, 31억이고요 이거 아까 에스더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기사의 긍지만 한번 써볼게요. 되네, 적용되네. 오! 자, 이런 식이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단님, 새해 브레이커들 모여서 제야의 종소리 타종 한번 하지요. 아, 해야지. 부신가게 모이세이면 됩니다. 부신가게 50억? 48억이네 48억? 아니야, 이거는 치명이고 비치명이고 없어요. 고정값이라서 댕. 59억 60억이네요 10억이 늘어나는 거면 이거 나 빼드거든. 이거 약간 에스더 장점도 주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아, 이건 다 그냥 각인이랑 다 영향 받네. 그냥 이거 헤드입니다. 헤드 이거 천왕짐 공격 타임 헤드예요. 어, 이게 진짜 리얼 핵꿀바이에요. 파천은 못 따라가네요. 그래도 수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캐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 좀 많아요 여러분. 자, 도약 특포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좀 기대되네. 지금 스파이럴 블레이드에 축적된 힘을 찍게 되면은 이게 차지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숙련된 힘을 찍으면 플레임 블레이드 차지가 한 단계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던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써야 될 것 같아. 그냥 본인 손에 맞는 거. 과감한 돌진은 약간 유틸 쪽이라서 이건 안 쓸 것 같고, 결국에 얘 두 개도 차징이고 얘도 차징인데 어떤 게 제일 낫냐에 따라서 갈 것 같아. 우와, 개무시긴 하네 이거. 데미지는 지금 약 30억. 약 30억 나오고요. 이게 폭주를 끄면은 좀 마탱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시간이 너무 긴데? 아,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라그나 브레이크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멀리서 치면은 3타. 3타고요. 가까이서 치면은 5타. 가까이서 쳐야 되는 거네. 일단 이펙트는 바뀌었는데 얘 1분 20초. 시간도 똑같나? 포식이는 스파이럴 쓰면 될 것 같거든? 스파이럴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포식자는 여기까지. 나르갈 칼날입니다. 졸라 방정 맞네. 자, 일단 데미지 자체는 40억이고요. 와, 시브레이, 잠깐만. 와, 개쩐다, 씨. 데미지 자체는 33억. 33억으로 뜨네요, 33억. 저는 일단 나르가 계속 쓰겠습니다. 나르가 쓰고. 그리고 우레바람. 우레바람 먼저 써볼게요. 바람을 충분히 타고 올라가기 전에 스킬키 입력을 종료하면은 데미지 저만큼. 풀차징은 안 하고 한 요 정도만 찍어도 풀뎀 나오네요. 쏠라 빔! 그냥 쏠 수도 있고. 풀차징이? 얘도 데미지 차이 좀 있네요. 자, 은하 유성탄 강화 버전 은하 비섬창 먼저 가볼게요. 아, 조금 짜친다 이거? 카메라 부빙이 캐릭을 못 따라오네. 아,
아, 야, 캐릭터 어디 가는데 수화자가 43억. 첫 모션이 좀 괜찮아. 첫 모션 지금 이거 아마 일각 쓰지 않을까? 은하 유성탄 쓸 것 같거든? 한 2억 정도 뜨네요. 데미지 자체는 나쁘진 않아. 어, 실정성 되게 좋아 보여요. 오, 센데? 오, 4억이 뜨는데? 풀크리면은? 아니, 지금 얘가 깡공이 정룡보다 센데요? 그건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케이크 찍먹도 한번 가볼게요. 자, 디엔드 강화형 더 페이탈리티입니다. 아, 상당히 짜치는데? 저 유령 목소리 그냥 다른 게임 6렙 뭐 해골병사 목소리 같은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다. 오, 이펙트 키니까 졸라 멋있네. 요게 좀 더 멋있긴 하네. 데스피날레 한번 써볼게요. 사시나일 때랑 사시나 아닐 때랑 타수가 달라요. 8억이 들어갔는데? 얘도 깡공 자체는 나쁘지 않네. 어, 딜 자체는 준수하긴 한데. 이거 샷건 리로드가 맞나? 무조건 리로드가 맞지? 이거 고민할 것도 없지? 고민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 블라워 블리츠입니다. 오, 36억. 36억이네요. 대현이 지금 왜 사람들이 이거 욕하냐면 이것만 봤을 땐 멋있거든? 근데 컨셉이랑 너무 어긋났어. 화약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뭐 블래스터 무기 뺏어가지고 쏴버리니까. 데들리 케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억. 철거 완료. 초각성 스킬이 3개입니다. 스탠스가 3개이기 때문에 래피드 파이어부터 볼게요. 이게 핸드건 초각성 스킬이거든요. 오, 상당히 타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1, 2, 3, 4, 5, 6. 근데 여기는 아, 오버차지시 6발이야? 바로 쓰면 4발이고 난 수바 왜 이런 게 또 좋냐? 변태인가? 아, 뭐 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좀 짜치긴 하다. 이거 공미폭에 수바 그냥 마탄 섞어놓은 거잖아. 저는 그냥 둠스 쓸게요. 둠스데이. 자, 이제 나머지 캐릭 그냥 모션만 좀 보러 갈게요. 데드엔드 황혼의 눈 강화역입니다. 오, 괜찮은데? 나는 약간 이 그 소리 멈추는 거 있지. 난 저게 좀 괜찮아. 저 탁 갑자기 진공 잠깐 어 소닉붐. 자, 일단 초각성 스킬 첫 번째 핸드건 프리즌 블릿. 와, 얘 모션 너무 큰데? 이건 좀 멋있긴 하네. 근데 얘가 왜 대원보다 짜치냐? 모션 마탱이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듯? 각성기 레퀴엠. 레퀴엠 강화형 레퀴엠 델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리퍼 쪽이 심플하니 다 괜찮아. 아 원래 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버그야. 뭔가 좀 이상하더라. 라그 좀 강화형인 것 같은데 리퍼는 조금 슴슴하다. 이건 대황습. 자 갑니다. 상군 옷입니다. 와 야 이건 진짜 각성 했을 때 뽕 졸라 차오르겠다 진짜.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구 미네랄 킥 현 진천 낙뢰각. 이것도 괜찮긴 해. 제트 킥 청형각 쓰다가 수바 이거 내우격 보니까 진짜 짜치긴 하네. 고양이 나간다. 호잇. 어 모션 잘 땄다. 어, 울령각 강화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멋있지 않아? 데라 파마각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심플하니 멋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 종소리 나는 거 옆에 브레이커 숨어가지고 정쳐주고 있음 옆에서. 아 이거 아 초반 연출 너무 짧다. 여기도 괜찮은데. 오, 야, 멋있다! 뭐, 이것도 잘 뽑았네. 이거 막타는 돼지 가르기다? 어, 배마도 괜찮네요. 어. 자, 홀리나이트 첫 번째 거. 알바노스의 헌신. 약간 요거는 그냥, 그 알리샤노스의 심판, 그냥, 모션 보여주는 느낌? 약간 나이리드? 나이리드? 판결 집회. 아 이거 실용성은 좋긴 한데 조금 아 멋있는 건가? 심판 잡히니까 졸라 넓어지네 이거. 20초간 초각성기 피해량 20% 증가되는 효과. 이거 아브레슈드 수바 얼마나 세게 나오려고 이러냐? 딜 중이 장난이 아닌데? 자, 첫 번째 게이트 오브 이럽션 강화형 다크니스 블라스트입니다. 오,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아바타가 고트인 듯? 오. 아 이거 백무빙 멋있긴 한데 왜 이거 쓰다가 또 낙사할 거 같냐. 간결하네. 충모닉 스킬은 너무 액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엠비스카의 권능 강화형 초월자의 심판. 이것도 잘하긴 했어. 이게 아니죠. 바로 이거죠. 이름부터 아포칼립스. 그냥 지구 멸망 그냥. 심해 이거지. 와 진짜 근데 대박이다. 연출 졸라 잘했다 이거. 트리시온 안 부서지는 게 다행이죠. 와우 상당한데? 자, 첫 번째 프리즈매틱 미러 강화형 더 타워입니다. 어. 아 근데 타워 말고 차라리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 오 눈나 세네. 칼로 베는 소리 탁 나는 게 괜찮게 잘 뽑았다 이거. 이거 황제고. 약간 충모닝 느낌 좀 나나요? 자 이터널 플래시 플래시 블링크 강화형입니다. 오 이것도 잘 뽑았다? 오 깔끔하네. 오 괜찮은데?
오 괜찮네. 아 모션이, 야 모션이 너무 이쁘다. 첫 번째 강화용 각성기 배틀쉽 오퍼레이션 한번 볼게요. 우와 이펙트 엄청 크네. 영상이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이랬나? 컴 궤도 폭격.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펙트가 좀 작으니까 압축돼 있어서 좀 짜쳐 보이긴 하다. 애들 뒤에서 날라가지고 하나 시키는 거 보면 디테일은 좋은데 디테일만 신경 쓴 듯? 너무? 몽중 백화원 보겠습니다. 잼민이 오진다. 오, 야 이것도 잘했다. 얘네가 약간 동양풍 이런 거 좀 잘하네. 동양풍. 자 그리고 소떼머리. 아니 잘 만들긴 했는데. 오 이것도 잘했네. 오 아주 가끔 다른 용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이 용이 달라진다는 거지? 어? 그렇네? 뭐야? 그림 그리다 실패한 거야? 어? 나 저거 뭐야 졸기탱이네. 천하 선멸옥 강화형 낙일 멸천옥입니다. 와 씨부레. 와 야 진짜 개쩐다. 와 씨 와 쩐다. 야 이거 거의 소속급인데? 와 개멋있. 와, 야, 야, 기공 미쳤네, 이거! 저, 뭐야, CN 거품이었네, 이거. 개대박인 게, 뒤짐지는 게 포인트야. 졸라, 이거 컨셉 개잘 살렸다니까? 오, 뭐야. 야, 근데 약간 한 발, 한 발이 이거 너무 옆으로 날아가는 게 좀 짜치지 않냐, 이거. 뭐, 일단 다 맞긴 하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스킬입니다. 기관틱보 펠리르. 오, 뭐 롤링 발칸 좀 괜찮은데? 골든 아이 강화형 악 아가 아 데드 아이. 자 써봅니다. 오, 와 타스 봐라. 자 그리고 님들이 말하는 이놈의 라곤 써볼게요. 오 이동기 레전드네 이거. 자 그리고 초각성 스킬 스파이럴. 괜찮은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말고는 뭐 괜찮네요. 폭격 지원입니다. 한번 볼게요. 와 무친. 우와 개멋있네. 얘는 좀 똑똑하나? 오! 오 야 괜찮은데? 사라지는 것도 개멋있음. 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오, 야, 타격감이 좋네? 쇼쇼하네! 바그론의 분노 강화형, 바그론의 광란입니다. 바그론 원래 저렇게 치똥만 했어? 그냥 바그론. 뭘? 바그론이 종류가 여러 마리인가 보네. 와, 씨부레 졸라 커. 아빠랑 아들.
와 이거 맞추기 힘들겠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이그나 줄기테이네. 파우르 마리린도 뽑아달라고요? 자 에이시드 집어넣고 파우르 집어넣고 마리린 집어넣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 한 17개 캐릭 봤는데 성능 이야기는 안 할게요. 괜찮게 나왔네요. 난 제일 멋진 거? 대마랑 임파스커 기공 소서? 일단은 오늘 초각성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엘라 9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에스더도 가보고 9강을 또 뚫습니다. 갑니다! 에스더 엘라 9강! 와 개 이쁘다 미쳤. 이펙트 오류일 수도 있다고? 자 개선. 우와 야 이 색깔이구나. 지렸다. 야 여기에 붙어있는 무기 공격력 138,000이네요 진짜 미쳤다.